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드는 인터넷 속 과학 정보들. 하지만 막상 알고 보면 아니다. 진짜일까 가짜일까 지금부터 확인 들어갑니다. 과학 다반사 과학 정보 팩트 체크. 자신을 현대과학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알버트 정구슈타인. 그는 항상 개인 연구실에서 쓸데없는 연구에 몰두했는데. 이건 안 되는구만. 안 된다. 그런데 오 마이 갓! 언빌리버블! 정구슈타인을 깜짝 놀라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인터넷 속 영상. 연필심을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물에 헹궈주자 놀랍게도 다이아몬드가 나온다? 다이아몬드? 언빌리버블! 과연 사실인지 실험 라인 나우! 다이아몬드를 만들기 위한 준비물, 연필과 접시, 그리고 물! 또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된답니다. 우선 연필 속에 있는 이 흑연만 분리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흑연을 빼기 위해 연필을 깎아주는데요. 야, 이거 진짜 되기만 하면 은 어? 방송이고 보고 그냥 당장에 다 때려친 다음에 어? 농담이야, 농담! 네? 니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학 다반사 화이팅! 부장님, 보고 계시죠? 아, 됐다. 옳지. 이제 이 흑연을 부러뜨려서 접시에 담아주도록 할게요. 연필심을 부러뜨린 뒤 영상과 똑같이 접시로 덮은 후 이제 전자레인지에 넣어주겠습니다. 자. 조심스럽게 전자레인지에 넣고 총 3분 동안 돌려줍니다. 야, 이거 진짜 다야 되기만 하면은 우리 오늘 점심은 이태리 가서 먹고 저녁은 프랑스 가서 김치국도 잘못 마시면 제한다던데. 오? 오, 지금 다 됐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다가온 확인의 시간. 영상에서처럼 과연 다이아몬드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다이아몬드는? 뭐요? 이거 그냥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냥 일반 흑연입니다, 흑연. 영상처럼 물을 부어 헹구어 보기로 했는데요. 물을 넣어뒀으니 다시 한번 문질러 보겠습니다. 제발, 제발, 나와야 되는데 제발. 강한 염원과 함께 문질러 보지만 그냥 연필심이었다. 아이 참, 이거 보시면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아, 이게 뭐야? 내 타이야, 내 강남 빌딩, my dream, my money.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영상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흑연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게 가능하다고요? 흑연과 다이아몬드 모두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단지 원자 배열이 달라서 투명도라든지 굳기 등의 특성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천연 다이아몬드의 경우에는 1300에서 1800도씨 정도의 고온, 그리고 약 6만 5천 기압 정도의 고압에서 생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생성되는 근원암은 킴벌라이트로 지하 깊은 곳에 위치한 화산암체인데요. 땅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다이아몬드는 화산 폭발로 지표면에 나오게 됩니다. 인공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 인위적으로 이와 비슷한 온도와 압력을 가해 만드는데요. 이를 HPHT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전자레인지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건 가능한가요? 에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다이아몬드 바이. 언빌리버블! 이런 마법 같은 일이! 정구슈타인을 놀라게 한 또 다른 영상. 아세톤을 붓고 컵을 놓자 서서히 녹아버린다? 컵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니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래서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순도 90%가 넘는 아세톤을 부어주겠습니다. 접시에 아세톤을 콸콸콸 부어주고요. 냄새! 절대 집에선 따라하지 마세요. 그럼
영상에서처럼 컵을 사라지게 해보겠습니다. 실험 시작! 영상과 똑같이 아세톤에 컵을 담가보는데요. 어이? 전혀 변화가 없다. 뭐야? 안 되는 거야, 이것도? 아, 이것도 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 문제점을 알아봤는데요. 아, 이건 종이컵이 아니라 스타일로폼으로 만들어진 컵입니다. 종이가 아닌 스티로폼이요? 그래서 스티로폼 도시락통을 준비해봤습니다. 과연 누굴지 담궈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도해보니 오, 지금 아세톤이랑 닿는 부분이 부글부글 거리면서 뭐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 사라진다, 사라진다. 마치 마술처럼 스르륵 녹아버리는 스티로폼. 컵이 녹던 영상과 매우 흡사한데요. 이야, 다시 봐도 신기한 광경이네요. 아세톤에 닿자마자 막 녹아내리는데 이건 왜 녹는 거예요? 스티로폼, 즉 스타일로폼은 폴리스타일렌이라는 플라스틱의 일종의 공기를 주입해서 발포시켜서 만든 것입니다. 아세톤은 대단히 강력한 용제로서 여기에 스티로폼이 녹아서 액체 상태로 변하는 것인데요. 공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가면서 구조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아세톤과 스티로폼이 만나면 부피를 책임지던 공기가 빠져나가고 원재료인 폴리스타이렌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야, 마치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는 터미네이터 같네요. I will be back. 바라봐. 스티로폼 실험은 팩트였습니다. 연구 중 잠시 단잠에 빠진 정구 시타인. 아유, 맨날 나 이상한 분장시키고. 내가 고소한다. 고소할 거다. 그때 그를 향해 다가오는 수상한 손님. 누구야? 아, 모기? 아니, 무슨 11월 달에 모기가 있어? 사실은 있습니다. 보통 날씨가 추워지면 사라지던 모기. 하지만 최근엔 건물의 물탱크나 정화조 등 모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며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데요. 안 되겠어. 내가 이 모기 퇴치하는 법을 찾아야겠어. 다 박멸해 주면. 어? 어? 아니, 치약만 있으면 모기를 잡는다고? 인터넷에 올라온 한 후기 글. 방 안에 치약을 짜놓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 모기가 붙어 있었다고요. 이게 치약에 들어있는 산화티탄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렇다는데 여기 성분표에 보면은 아! 여기 있네요, 여기. 대부분의 치약에 들어있다는 산화티탄. 보통 치아를 하얗게 해주는 유백제로 쓰인다고 하는데요. 이 성분이 빛을 받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고 이를 감지한 모기가 다가왔다가 치약에 붙어 죽게 된다는 겁니다. 죽었어. 다 죽었어, 이씨. 그래서 산화티탄 성분이 들어있는 치약을 잔뜩 짜준 뒤 모기가 있는 사무실 곳곳에 놓아두었습니다. 하나는 여기다가 두도록 하고 글 쓰신 분이 이래놓고 하루를 주무셨다고 하니까 저도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그리고 다음 날 안녕하세요. 과연 모기가 붙어 있을까요? 뭐야? 허허, 한 마리도 없네. 다른 곳에도 전혀 붙지 않은 모기. 아니, 이건 왜 안 되는 거예요? 치약은 대단히 점도가 높기 때문에 만약에 모기가 우연하게 치약에 붙게 된다면 다시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기가 좋아하는 냄새는 입냄새라든지 땀냄새 혹은 발꼬리내와 같은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치약에 포함되어 있는 인공 항류에서 나게 되는 상큼한 냄새는 모기를 유인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것 때문에 새로 짠 치약만 몇 개인데. 아, 진짜. 치약만 버리고 모기는 0마리. 팩트체크 완료. 인터넷에 있는 수상한 과학 정보들 이 정구 스타일에게 제보해주면 바로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많은 제보와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